한미가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장비인 코로나그래프 코덱스가 성공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태양 코로나 등 각종 태양의 비밀을 풀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engine ignition and lift off. 태양 관측 장비 코로나그래프 코덱스가 우주로 향합니다.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장비로 5일 오전 11시 29분 스페이스X의 드래곤 화물선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한국 천문연구원은 스페이스X로부터 발사 직후 발사체 1, 2단 분리에 이어 드래곤 화물선과 발사체 2단 분리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약 12시간 후인 밤 11시 52분엔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코덱스는 태양 표면에 비해 100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대기 가장 바깥 부분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특수 망원경입니다. 이 장비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자동파를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90분 중 55분씩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학 데이터를 얻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는 먼저 한국과 나사의 과학자들이 먼저 분석을 시작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공개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활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태양 코로나의 형상만 촬영 가능했던 기존 태양 코로나 그래프와 달리 코덱스는 태양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관측기입니다. 천문학 분야에서 아직 풀리고 있지 않은 태양 코로나 가열 태양풍 가속 연구는 물론 태양 활동에 위한 우주환경 연구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코덱스의 성공적 발사가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